뿅! 뭐라고? 손해보험에 이어서 생명보험회사도 매년 무사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할인받을 수 있는 3N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매우 좋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병자 보험 혹은 간편보험이라고 하죠. 일단은 병력 있으신 분들 혹은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무래도 일반적인 건강체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 가입하기 쉽지가 않아요. 병력사항도 왜 그리 까다롭고 최근에 보험금 청구 이력 그리고 5년 이내에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모두 다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으면 아무래도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유병자 간편보험 최초에 나왔던 325보험이죠. 3개월 이내에 치료되어 혹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했던 325보험으로 비갱신형 혹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만 처음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던 이런 갱신형 상품들 많이 유지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유지하고 있다가 보험왕이 계속 신상품이 나왔다,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왔다, 그때마다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면 보험료도 부담되고 그리고 그때 나이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그리고 지금 겨우 4년 납입했는데 16년만 허리띠 졸라매면 되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 되며 20년 납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간편보험 가입자로서요. 하지만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325보험이나 335 혹은 초간편이죠. 매우 비싼 315보험 같은 경우 가입을 했으면 웬만큼 납입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17년, 18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 내용도 그닥 높은 한도로 가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요. 지금 나온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그 점부터 설명되었지만 요즘에는 생명보험사 3NO보험이 매우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과연 이번 수술이 몇 년 전에 했는지 그걸 꼼꼼히 파악하신 후에 지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저렴한 3NO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년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고 무사고 시에는 매년 10%에서 나중에 최종 많게는 50% 이상 할인해 주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납입을 했던 횟수만큼 보험료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또 무해지로 가입했으니까 납입 완료 전에는 보험료가 소멸이 되는 구조로 가입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보험료가 더 인하가 되었고요. 무사고 시에는 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보장 내용은 표준체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3대 진단, 암뇌심, 수술비 같은 경우는 표준체 보험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가입했던 건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도 축소된 금액으로 가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은 최초에 나왔을 때는 보험회사가 보수적으로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료는 비싸게 받고 보장 내용은 낮춰서 일단 가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3NO 보험으로 가입한 다음에 아무래도 매년 무사고 시 할인도 받고 가입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왕이 생명보험사의 3NO 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